저희 형제가 말씀한다길래, 사실 제가 아까 형제님도 얘기했지만은 저녁에 이렇게 대구교회가 이룩한지, 목사님 그때 구미에서 이제 쓰러졌을 때 기도하러 그때 한번 저녁에 예배 나오고 오늘 두 번째예요. 근데 오늘 제가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형제님이 말씀한다고 생각하니까, 아, 우리 형제님이 말씀할 때 내가 간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통은 이제 자기 형제님 하면 나와서 말씀하지만, 간증하지만, 근데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이 기회가 몇 번 있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우리 형제님도 몇 번 할 것이고, 또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내가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분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오늘은 교회 앞에 내가 간증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제가 이제 살면서 많은 과정을 겪었어요. 그 남들이 볼 때는 모든 걸 갖추고 정말 가정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만은, 그 많은 가정이 이제 첫째로는 결혼해서 이제 어머님하고 살면서 시동생하고 갈등, 그 다음에 이제 남산병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갈등, 그리고 암이 걸렸었잖아요. 암에서 걸리면서 갈등과, 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저 명수를 결혼하고 내가 며느리를 보고 너무너무 힘든 갈등 겪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갈등 겪으면서도 내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내가 말씀을 열심히 안 듣고 교회에 열심히 저는 안 옵니다. 주일 외에는 제가 안 오거든요. 그 말씀을 열심히 안 듣고 성전 형제는 내보고 한 번도 말씀을 듣는 걸 본 적도 없다고 하고, 그렇지만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외삼촌을 따서 교회 간 이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내 인생에 한 번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대구교회를 만나서 내가 이현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 인생이 내 인생에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흔들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는 거. 나는 지금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근데 그 기도만 해요. 내가 살아있는 날 하나님 목적대로 그리스도와 교회 형제 자매에서 인생을 다 쓰이기를 원한다. 나는 이것밖에 나는 내 인생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암을 걸려가지고 항암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하고 두 번째로는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좋은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남들은 집을 좋은 거 없습니다. 좋은 게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또 필요하니까 했는 건데, 그런 이제 가정을 겪으면서 이제 최근에 제가 제일 힘들었는 게 며느리를 본 거예요. 사실 내 눈 내쩔렸죠. 내가 걸렸는 건데, 아, 그 이제 목사님 말씀에 그 연합, 그 우리가 존재해서 그 소유에서 존재, 김치 목사님 존재해서 그 다음에 연합이잖아. 연합에서 그 다음에 사명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같이 옆에서 사니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며느리는 예린이지. 우리 며느리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그게 달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키우는 환경과 우리 예린이가 큰 환경과 모든 교육적이라면 이런 면이 다 달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대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린이하고 갈등을 이기기 위해서 90년생이 온다 책을 다 마스터했어요. 90년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도저히 우리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갈등을 일으키면서, 제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를 우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안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사람한테 어떻게 순종을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사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나쁜 거 시키겠어요? 절대 그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거의 이제 결혼한 지는 3년 6개월쯤 됐고, 대구 내려온 지 2년 6개월 됐는데, 내가 너무 밤마다 잠을 못, 내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자해까지 다 했다니까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느낀 점이, 아, 내가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러고 며느리를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거는 며느리를 생각하죠. 이 아를 한 생명으로, 우리 교회 말하면 한 인격으로, 한 생명으로 생각해야 되고, 세상으로는 아들의 부인, 자부. 그래, 내려놓으니까 이제 조금 내가 이제 마음 편하면서 좀 달라져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느낀 점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양보할 거는 다 양보, 내려놓고는 다 내려놓고, 내가 내려놓지 않는 거는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였어요. 제가 딱 명수한테도 그렇고 우리 예린이한테도 주일마다 말씀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희 남편한테 그래서 내려오면은 무조건 일요일날은 당신이 말씀해라. 그러니까 우리 가족 모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절대로 예린이한테 그랬어요. 아버님이 말씀은 이게 영원하지가 않다.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그 말씀, 귀한 말씀은 꼭 해,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귀한 말씀을 하니까 네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전업을 꼭 해라.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지키는 게 매주 일요일마다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우리 형제님이 리바이벌을 요약해서 우리 가족끼리 다 모여요. 저녁에 일단은 제가, 그러고 그 신세대는 영역이 참 중요하대요. 자기 영역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볼로 불끄러 갔다가 난리 났거든요. 자기 영역에 침입해가지고 저는 볼로 불 안 끄고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절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린이가 초대하지 않으면 절대 안 가요. 바로 앞에라도 만약에 거룩을 가져와도 그 앞에 딱 놔둬버려요. 절대 띵동도 안 합니다. 지금도 손자가 있어도 절대로 안 가요.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은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일요일만큼은 지가 초대를 하는 거죠. 왜? 식사를, 예린이가 굉장히 솜씨가 좋아요. 음식도 맛있게 해요. 그래서 식사를 다 준비하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간증을 다 해요. 간증을 다 하고, 이제 손잡고 기도한. 그런데 날로 날로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린이가 그 생명으로 생각하니까, 또 내가 내려놓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 형제님의 그 지금 2년 동안 그 6개월 동안 말씀이 얼마나 예린을 변화시켰는지, 예린이가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어머니에 대해서 55가지를 적었어요. 그리고 감사한 한 어머니가 27가지. 오늘 그 공개해도 되나요? 제가 안경을 안 가지고 오늘 안경을 잊어버렸는데, 그 저희 남편은 안경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가보네 가보. 자, 55가지 어머니 어떻게 생각해? 한번 읽어보세요. 어머님에 대해서, 어머님 웃을 때 너무 예쁘다, 책임감이 강하다, 성실하다, 일할 때 카리스마가 있다, 꽃을 좋아한다, 정원 가꾸기를 좋아한다, 집안을 예쁘게 잘 꾸민다, 정신력이 강하다,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다, 운전할 때 멋있다, 옷을 멋있게 잘 입는다, 돈을 소중한 곳에 쓸 줄 안다, 일손이 빠르다, 음악을 좋아한다, 남편을 존중한다, 남편의 길을 잘 세워준다, 아들을 누구보다 훌륭하게 잘 키웠다, 운동을 꾸준히 한다, 늘 책을 가까이 한다, 차 마시는 걸 좋아한다, 마음이 단단하다, 마음이 여리다, 어르신들에게 잘한다, 수프와 청국장을 맛있게 끓인다, 털을 예쁘게 잘 꾸민다,
사람들 대접하는 것을 좋아한다. 꽃꽂이를 잘한다. 희생적 행위 강하다. 눈빛이 따뜻하다. 소녀 같아. 장군 같아. 체력이 강하다. 안으면 품에 쏙 들어온다. 그러고 속눈썹이 길고 눈이 예쁘다. 어깨선이 예쁘다. 식습관이 건강하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자연을 좋아한다. 등산을 좋아한다. 물고기를 보고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 수영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한다. 하루하루 온몸을 최선을 다해서 산다. 무엇이든 최선을 다한다. 약속한 것을 잘 지킨다. 소신 있다. 가계부를 잘 쓴다. 경제관리가 훌륭하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발견한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칭찬을 잘한다. 따뜻하게 안아준다. 참을성이 강하다. 사랑이 많다. 머릿결이 곱고 예쁘다.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한다. 주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용감하다. 그 다음에 감사한 어머니, 이제 감사한 어머니, 나를 가치 있게 높게 봐주었다. 오빠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게 다리를 놔주었다. 오빠를 세상에 누구보다 아름답게 키워주셨다. 그런 오빠를 나에게 보내주었다. 나의 건강을 항상 걱정한다. 내가 누구보다 멋있고 예쁘길 바란다. 가족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깨닫게 해주었다. 살림살이 꾸미는 재미를 알게 해주었다. 파티의 재미를 알게 해주었다. 나를 위해 항상 장을 봐주신다. 나를 보면 항상 웃으려고 노력한다. 나에게 항상 수고했다, 고맙다고 말한다. 나에게 관심이 많고 내 친구들을 좋아한다. 나를 이해하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한다. 나를 항상 기다리고 나를 항상 반가워한다.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을 좋아해 주신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 내가 힘들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부족하게 살지 않기를 바란다. 용서를 구하며 항상 쉽게 풀어주신다. 자신이 평생 잘 갖고 온 모든 것을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나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한다. 반성하고 감사하는 삶을 몸소 보여준다. 꾸준하고 성실한 삶을 본보기가 된다. 앞에서 혼내고 뒤에서 운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을 바란다. 내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 제가 아직 많이 미성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어머니의 사랑과 감사함을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다시는 잃어보지 않기에 한자 한자 적으며 어머니의 사랑과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어머님도 저 때문에 속상하실 때 이 글을 보고 저의 진심을 기억해 주세요. 그동안 상처 드는 행동과 말들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이 다음에 예쁜 아이 낳으면 오빠처럼 훌륭하고 아름답게 키우는 모든 방법을 다 알려주세요. 앞으로 어머님의 상처가 되살아나지 않게 부족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 말씀대로 그 정말 그 저는 그 죽음 가는 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죽음이 뭔지를 너무 깨닫게 해주고, 그러고 이제 제가 예린이한테 그랬어요. 우리 예린이는 모든 사람이 복이 많다 그래요. 정말 전생에 그 우리 예린이가 그러더라고. 명수 앞 오빠하고 살아보니까 더 좋대요. 신랑이. 그래서 예린이 보고 복이 많다 그러고, 그 뭐 전생에 나를 몇 개 구했네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예린이한테. 예린아, 너는 복이 참 많은 아이다. 하지만 정말 복이 있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다.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뭔지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결국 십자가는 죽음인 거예요. 그 죽음을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천국을 누리고 복이 있는 사람이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수한테, 명수가 옷에 그 직장 생활 때는 교회도 못 나오고, 그럼 명수한테 이래서 이 가정을 겪으면서, 명수야, 네가 결혼해서 그 아내가 이쁘고 또 아들을 낳아서 알콩달콩 사는 것도 좋지만, 엄마는
그렇게 안 살고 과정을 겪더라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 안에 목적 안에 죽음 안에서 정말 교회에서 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것이 엄마의 최고의 소망이다. 나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 그 저희 형제가 그 장작불 불을 지펴야 된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정말로 제가 진이는 그랬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했지만 저는 살아보니까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제일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근데 사실 이 우리 교회는 모든 죽음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때렸으면 모든 그런 죽음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내가 오직 죽어야 되는 거 난 너무너무 죽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 말씀을 알아듣고 이 교회에 넣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작불은 그 장작불이 되기 위해서 나무가 타기 위해서 가면 저 결국 여러분 지금 오신 거 다 자기를 죽음으로 태우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난 여러분이 너무 귀합니다. 정말 내가 어제 느끼는 건 하나님이 아담을 주셔서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장부작불이 되겠어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이엘레 목사님 보시기 얼마나 귀하고 우리 김채원 목사님 보시기도 너무 귀하고 저도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모든 게 너무 감사합니다.